매실에 매실 깎기 접이라고 했어요. 매실에 수양 매실 조금 높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하는 요령만 아래쪽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깎기 접이라고 그랬고요. 깎기 접이니까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봄에 이렇게 공대를 45도 치켜 올렸고요. 그리고 깎아 내려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깎아줬고요. 그 다음에 자육에 매실 달렸던 가지를 하나 꺾어 가져왔고요. 자, 여기서 잎을 전부 떼어냅니다. 잎자루도 떼어내도 되지만 잎자루 그냥 남기셔도 돼요. 저는 남기고 합니다. 다른 고수분들은 떼어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전부 떼어내고요. 그리고 접수조제 많이 해보셨어요. 45도로 깎아 내려갔고요. 뒤에는 높은 곳에서 45도에서 거의 수평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죠. 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끼워 놓고요. 왼쪽이나 오른쪽 부름결을 맞추고 양쪽이 다 맞으면 좋고요. 왼쪽을 맞췄다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잡고서 두세 바퀴 비틀어서 해주고요. 테이프 누려가면서 고정을 시키면 돼요. 자, 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요 상태가 됐는데 보시면은 이제 요게 된 거죠. 그쵸? 이건 높으니까 아래에서 찍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토포제를 칠해주면 됩니다. 토포제 칠하는 요령을 잘 보셔야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녹지 접목은 수분 증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토포제로 전부 토포를 해주는 요령 보시겠습니다. 수양 매실 접목이 끝났고요. 그래서 접수에 잘린 부분들을 도포제입니다. 도포제 진한 걸로 칠을 해놓고요. 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서 요 접목 부위에도 이렇게 칠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접목 부위에도 칠을 해놓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 다음 번째로 해야지 되는 작업이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잎이 있는 상태의 녹지 접목, 녹지 접목을 한 거기 때문에 잎을 다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잎을 제거를 해서 수분 증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분 증산이 계속 돼요. 말라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에도 도포제 칠을 해주는데 지금 이거는 도포제가 아주 그 농도가 짙으니까요. 요거를 물에다 타가지고 전체적으로 도포를 할 겁니다. 요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거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컵에요. 물컵에 물을 약간 넣습니다. 약간 넣고요. 그리고 도포제를 네, 한 덩어리 넣고 희석을 시킵니다. 네, 훨씬 묽어졌죠. 자, 한쪽에 묽어진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접수 도포를 할 겁니다. 도포를 하는데요. 요 목대 일단 칠해 보고 농도를 정합니다. 요 정도 농도면은 눈까지 다 칠해 줬을 때도 원활하게 뚫고 나옵니다. 다 뚫고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도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도포가 다 됐습니다. 이쪽에도 신초에 접목한 것도 예, 빠짐없이 이렇게 도포를 해 놓고요. 이쪽에도 하나 남은 데도 다 도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약한 농도의 도포니까 눈은 나오면서 뚫고 나오고요. 그리고 수분 증산은 거의 안 하고요. 도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활착이 되는 겁니다. 접목 활착이. 자, 요렇게 이제 그 도포제 칠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좀 그늘 50% 이상 되는 그늘에다가 일단 둡니다. 싹이 나올 때까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그 녹지 접목은 그냥 깎이 접목으로 했습니다. 깎이 접목 봄에 하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눈접을 해도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요 다음 번째는 예, 눈접 중에서 사과접 하는 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도포제 칠해 놓은 게 오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팁이죠. 접목의 팁. 요거는 어느 수종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녹지 접목에는 이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